가장 위협받는 직업이라고 하면 프로그래머들이 아닐까. 사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으로 하면 사람은 거의 비교가 안될 정도로 대체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소수의 몇 명만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봉사하는 시대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하고 있다. 오후 5시에서는 함께 창작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5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왜 우리가 이런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도구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챗GPT로 인해서 커다란 변화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위협받는 직업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우선 프로그래머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때 혹은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래머들이 필요했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인기였고, 앞으로도 IT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뉴미디어 시대의 컴퓨터학과가 인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사람들이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챗GPT를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단순히 글짓기 부분은 사람을 대체하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심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코딩을 할 때는 사람을 대체할 것 같아요. 보통 회사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창의적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개발된 결과물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오류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디버깅 능력이 사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으로 하면 사람은 거의 비교가 안될 정도로 대체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 컴퓨터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계어 기계어라고 했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 가능한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했었죠. 어셈블리어라고 혹시 아실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서 점점 하이 레벨 랭귀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컴퓨터 언어로 계속 변화가 됐습니다. 뭐 자바스크립트든 뭐 C++든 C#이든 이런 언어들이 특징을 가지고 코딩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데,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하면 하나의 랭귀지가 다른 랭귀지 컴퓨터 언어로 전환시키는 것도 이제는 간편해지고 있고, 문제점을 찾는 그런 디버깅도 아주 쉽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컴퓨터 문법을 배우고 그것을 해석하고 하는 그런 능력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전을 찾지 않고 영어 번역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제는 복잡한 컴퓨터 문법을 공부하지 않고도 쉽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앞으로 변화될 시기를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위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옷을 만들 때한땀한땀 바느질을 통해서 옷을 만들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계가 발전되면서 이제는 사람 손으로 옷을 짓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사람 손으로 뭔가 수작업의 가치를 느끼는 그런 시대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쁘기만 한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좀더 사람들한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를 만드는데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면서 집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같은 옷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입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하고 옷을 만들고 입어보고 하는 그 과정이 효율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한땀한땀 바느질을 하게 되면 기획하고 만들고 입어보는 그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기획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더 완벽하게 되듯이 이런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면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일을 잃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상은 할 일이 많고 자신을 발전시키면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수의 몇 명만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를 위해 봉사하는 시대가 아니고 각자 자기가 아이디어를 갖고 원하는 것을 만들고 표현하는 시대. 궁극적으로는 이런 새로운 도구들, 인공지능과 같은 또 메타버스 환경과 같은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생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좀 희망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후 5시에서는 이런 이야기들,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함께 창작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